패턴이랑은 너무 안 맞더라고. 이 살랑살랑한 분위기가 너무. 다라가 분명히 스몰사라고 추천해줬는데. 안녕, 연우입니다. 초여름 쇼핑을 자라에서 좀 해봤는데 이렇게 도착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안 입어보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했는데 꽤 성공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입고 있는 이거 프릴 블라우스예요. 제가 이거 매장에서 봤을 때 자꾸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런 프릴 디테일 있는 옷을 잘 입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도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.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딱 봐도 이런 소재감이라든지 실루엣이 되게 내추럴하고 뭔가 에스닉한 느낌도 나고 여기다가 은근 카고 바지나 이런 바지 스타일링이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거든요. 사이즈는 자라가 추천해준 대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웬걸? 진짜 군더더기 없이 너무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. 요거는 일단 파임이 이렇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교걸 분들께서는 이렇게 꼭 나시탑 한번 같이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허리선에서 조금 끝나는 크롭한 기장이고 비친도 살짝 있고 되게 자연스러운 이런 무드라서 바닷가 갈 때 이렇게 살짝 걸치기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.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블라우스처럼 좀 잠궈 입긴 했는데 약간 나중에 가디건처럼 살짝 훌렁훌렁 걸치는 그런 스타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약간 단추가 열고 닫기 조금 귀찮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좀 달려있는 리본은 쓸모는 없어요. 저는 이렇게 좀 당기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냥 달려있는 리본이더라고요. 어쨌든 블라우스 되게 오랜만에 구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운 소비였다.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죠? 그리고 블라우스를 또 하나 더 샀어요. 이렇게 엄청 화려한 디테일의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비드 장식이 아주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. 에스닉한 스타일로. 진짜 한 작년 정도만 해도 저거 너무 과해 하고 안 샀을 건데 올해 트렌드가 또 맥시멀이기도 하고 여름 되고 하니까 이런 디테일이 괜히 예뻐 보이더라고요. 트렌드에 맞춰서 예뻐 보이는 거 맞겠죠? 괜히 또 나이 먹어서 이런 거 예뻐 보이는 건지 몰라. 이렇게 뒤에 끈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따로 달려 있어요. 이 제품도 좀 여름 제품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엄청 과감하게 살결이 다 비치고 굉장히 또 브이넥으로 파져있잖아요. 얘도 꼭 이렇게 이너랑 입으시는 거 추천을 할게요. 이거는 아까 제품보다 훨씬 더 살랑살랑한 무드가 나는 그런 진짜 여리여리 쉬폰 소재예요. 뭔가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얇은 블라우스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딱 입고 나니까 진짜 에스닉한 무드가 많이 나지 않나요? 길이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엉덩이 위에 살짝 걸치는 정도?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비침이 있으니까 바지가 좀 많이 비치는 게 저는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여름에 입을 때는 약간 화이트 컬러의 하의랑 좀 많이 매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 블라우스 되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되게 신어야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인데 이렇게 소매에 스트링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겉옷을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소재감 덕분에 휴양지에서 입기도 되게 예쁠 것 같기는 한데 또 너무 과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뭐 초여름에 데일리로 입기도 되게 괜찮은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바지를 샀습니다. 제가 코스 빼고는 웬만하면 스파브랜드에서 바지를 진짜 안 사거든요. 키가 좀 안 맞잖아요. 근데 이게 딱 이미지로 보기에도 소재감이 완전 내추럴하고 여름에 휘뜸옷을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구매한 블라우스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길이감 보고 이거 무조건 수선 가기긴 한데 소재감 그리고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뻐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역시나 너무 길기는 해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수선을 맡기려고 합니다. 이 정도는 제가 잘라내야 제 키에서 되게 멋지게 운동화 살짝 위에 덮는 기장으로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. 분위기가 워낙 내추럴한 느낌이라 이런 건 또 진짜 또 휘뚤마뚤이잖아요. 소재감도 되게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너무 휘뚤마뚤 잘 입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 이렇게 뒷주머니 이런 디테일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카고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. 오늘 구매한 블라우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. 되게 하늘하늘해 보여서 체형도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반바지도 하나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
이런 스파 브랜드에서는 반바지 이런 기본템은 잘 건지면 진짜 휘뚜마뚜 잘 입긴 하더라고요. 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자라에서 반바지 사서 너무 잘 입어가지고 컬러대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방금 스쳐 지나갔어요. 이건 아쉽게 사이즈 미스입니다. 자라가 분명히 24라고 추천해줬는데 많이 크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또 핀턱에다가 A라인 바지니까 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거는 매장 가서 피팅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입어보니까 미니스커트처럼 완전 A라인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기도 하고 핀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반바지가 Y존이 좀 부각되거나 하체가 좀 너무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 되게 싫어하는데 얘는 뭐 떨어지는 핏감이 치마처럼 A라인으로 딱 떨어져서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군살도 조금 커버가 되고 뭐 종아리라든지 이 무릎 위가 조금 날씬해 보여서 이런 핏 되게 좋아해요. 소재감도 보면은 되게 탄탄하게 잘 나왔어요. 사실은 이런 디자인으로 카키 컬러 팬츠를 꼭 사고 싶었는데 그건 또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것도 기본템으로 입기에는 퀄리티도 되게 잘 나오고 핏도 예뻐서 추천드릴게요. 사이즈만 한번 입어보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제 영상에서도 보기 드문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한번 구매를 했는데요. 제가 큰 플라워 패턴이랑은 너무 안 맞더라고요, 화려한 패턴들이. 근데 약간 이런 장꽃 무늬들은 또 귀엽게 입을 수 있어서 한번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또 여름에 바캉스 떠날 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지랑 원피스 레이어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거는 딱 보자마자 아 저거 안에다가 데님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. 길이감도 딱 레이어해서 걸어다닐 때 바지 보일 수 있는 다행히도 길이감이 맞긴 하더라고요. 조금 아쉬운 거는 어깨끈도 이렇게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뭐 묶어서 입고 다녀도 될 것 같고요. 이거 그냥 민소매로 입고 이거 블라우스 가디건처럼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또 바캉스 가기도 괜찮고 봄에 살짝 데이트룩을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자라에서 이런 원피스 처음 구매해보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진 않네요? 꽤나 만족스럽습니다. 핵 간지템을 또 하나 샀어요. 마지막 제품인데 바로 가방이에요. 제가 작년 여름에 자라에서 구매하지 못한 가방이 자꾸 아른거려서 그때 이후로 자라 맨날 가방을 좀 구경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손민수 해주세요. 이렇게 화려한 비지백이거든요. 이거 이렇게 딱 쪼매면 너무 귀여운 이런 복조리 모양이 나와요.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를 멜 수 있는 스트링이 있어서 여름에 이렇게 딱 하나 메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보기엔 약간 플라워 패턴 같기는 한데 가까이에서 볼수록 이게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실버랑 블루 컬러의 비즈들로 다 연결이 된 그런 디테일이고 그냥 이런 형태였으면 안 샀을 것 같긴 한데 옆에 쪼매서 복조리처럼 나오는 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공홈 이미지도 되게 귀엽더라고요. 뭐 수납은 별거 없어요. 그냥 적당히 넣고 쪼매면 될 것 같은 디자인? 이렇게 옆으로 매도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? 작년에 고민하다가 안 산 가방이 좀 한이 맺혔었는데 그 가방을 잊을 정도로 되게 너무 잘 산 가방이어서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. 제가 또 여름에 이런 또 실버 놓칠 수 없잖아요?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여운 비즈백까지 해가지고 6가지 제품들 구매한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. 제가 원래 스파 브랜드에서 옷을 좀 많이 사는 편이 아니긴 해서 가짓수가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안 입어보고 구매한 것 중에서는 진짜 꽤 만족도가 좀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품이 많이 없어서 살짝 민망하긴 한데 제가 또 예쁜 거 쇼핑해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